반갑습니다. 미스터 로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출발 워해머 여행에서는 울트라마린 챕터 이야기 제2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저번 1편까지의 이야기는 로보트 길리먼의 성장 과정과 양아버지 코너 길리먼의 죽음부터 로보트가 후에 울트라마린의 모성이 되는 마크라지 행성의 국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드디어 황제와 로보트 길리먼의 만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성전을 시작으로 황제는 마크라지 행성의 근처에 도달했을 때 마크라지 행성의 미스터리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황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마크라지 본성으로 향하였습니다. 황제가 마크라지에 당도했을 때 그는 로보트 길리먼이 일궈놓은 질서 정돈되고 풍요로운 행성에 큰 감탄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이 행성의 국왕은 탁월한 능력과 비전을 지닌 자신의 아들, 즉 프라이마크임을 짐작했죠. 황제와 로보트 길리먼의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황제와 프라이마크 간의 어떠한 신비한 힘에 의해서였는지 로보트는 황제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스스로의 충성을 맹세한 후 그 자리에서 로보트 길리먼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13번째 스페이스마린 군단, 울트라마린 군단을 물려받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마크라지 행성이 울트라마린 군단의 중심 행성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프라이마크 로보트는 지역의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받아들여 동화시켰으며 놀라운 능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새로운 역할들을 수행하였고 마크라지 행성계에서 넘쳐나는 인재들을 동원하여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로보트 길리먼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전술, 전략이었으며 그는 울트라마린들을 이끌고 특히 은하계 남쪽에서 수많은 업적들을 세웠습니다. 로보트 길리먼은 매우 꼼꼼하고 깐깐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그가 잔혹한 압제 혹은 무지 속에서 살던 행성들을 해방시켜 나아가면서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급자족의 운영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는 언제나 정복한 행성이 자체적으로 방어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비로소 그 후에 다시 정복 활동을 이어나갔고 또한 충분한 운영자들을 행성에 배속시킴으로써 스스로 산업이 번창할 수 있게끔 조성하여 제국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었죠. 그가 정복한 행성의 정부는 언제나 백성의 번영과 지속적인 군사력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건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서도 물론 이 깐깐한 성격 때문에 다른 몇몇의 프라이마크들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호루스에럿이란 황제가 가장 총애한 프라이마크가 반역을 이룬 사건을 바로 호루스에럿이라고 합니다. 호루스에럿의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뤄볼 것이지만 호루스에럿이가 벌어진 사이 울트라마린의 행보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다뤄볼 겁니다. 호루스에럿이가 제국을 휩쓸며 흉폭한 내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막강한 군사력의 여파로 호루스는 최대의 위험이 될 울트라마린의 발을 묶기 위해 원하면 칼스 행성에서 오크들의 와가 일어날 것 같으니 17번째 군단 워드베어와 연합하여 오크들을 소탕하라 지시합니다. 그러나 칼스 행성에는 오크들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방심하고 있던 사이 그때서야 워드베어는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울트라마린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로보트 길리먼의 냉철하고 침착한 대처로 결국 워드베어로는 격퇴되었습니다. 하지만 칼스 행성과 인근 행성들은 복급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군단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 뒤 설상가상 워드베어로의 프라이마크 로가 아우렐리아는 12번째 군단 월드 이터와 그들의 프라이마크 안그론과 연계를 개시하여 울트라마린 영역인 울트라마를 공격해왔고 26개에 이르는 행성이 황폐화된 끝에 이들은 루세리아라는 행성에서 맞붙게 됩니다.
두 개의 군단을 한꺼번에 맞서야 했던 울트라마린 군단과 로보트 길리먼은 크게 패하여 루세리아 행성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연이은 전투에 결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월드 이터와 워드베어러 군단은 더 이상 울트라마로 밀고 들어오진 못했으나 이제는 호루스의 함대가 홀리테로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보트 길리먼은 성치하는 몸으로 남은 병력을 추스려 테라로 향하게 됩니다. We have suffered heavy losses. We can't last much longer against the Chaos Reinforcements. Attention! Slaves of the False Emperor! Your pathetic last stand will fail! We are the Defenders of Humanity. We are the Emperor's blazing sword and the Imperium's crushing fist. Hundreds of billions of hands ready to die for our mission in the cold, unforgiving space. We are the Imperium.